자, 현대인들의 필수. 목과 어깨를 경직시키고 팔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근육을 집중적으로 이제 흉추 6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6번 올라가실 거고요. 날개뼈 안쪽 라인 따라서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근육 덩어리, 머리를 잡고 있는 근육, 팔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이 안쪽의 뿌리 근육들을 다 집중적으로 지금 풀어주시겠습니다. 자,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요. 자, 만세를 한번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예. 자, 이제 다시 천정으로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뒤쪽 바닥 쪽으로 내려주세요. 그래서 날개뼈를 한번 조여보세요. 예. 그리고 팔꿈치를 가슴 앞쪽에서 완전히 교차시킵니다. 그러니까 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벌어지면서 안쪽에는 근육을 스트레치하는 자세죠. 자, 다시 벌리고 다시 조이고 다시 벌리고 다시 조이면서 안쪽에는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세요. 굉장히 피곤함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겁니다. 자, 여기서 팔꿈치로 큰 원을 그리면서 마치 윗옷을 머리 위로 벗을 때 팔의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어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날개뼈의 움직임이었다는 걸 알아차리실 겁니다. 어깨가 안 다치고 어깨 관절을 보호하려면 날개뼈 안쪽에 있는 근육이 움직임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 칸 더 내려가실게요. 자, 흉추 5번 날개뼈 사이. 자, 방법은 같아요. 팔꿈치 옆으로 벌렸다가 최대한 조였다가 날개뼈의 움직임을 크게 만들어주세요. 날개뼈의 움직임이 제한이 오면 어깨에 붙어있는 근육이 많이 다치거든요. 특히 골프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 이 자세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팔꿈치를 서클 돌려주면서 등 뒤에 있는 피로감을 다 풀어주세요. 특히 오른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오른쪽 날개뼈 쪽이 좀 더 두꺼워지고 경직되고 염증이 생긴 것처럼 아프실 겁니다. 테니스공으로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고요. 곧 가벼워진 어깨에 팔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칸 더 내려가겠습니다. 흉추 4번. 자, 옆쪽으로 팔꿈치를 당길 때 날개뼈를 일부러 조이세요. 팔꿈치 교차. 자, 팔꿈치 서클. 자, 원을 그리듯이. 여기서 조금 더 강도 높게 하시고 싶으시면 뒤꿈치로 바닥을 눌러주면서 힙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들고 할게요. 네.